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109페이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건축면적은 입체 개념이다, 평면 개념이다. 평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추형 이야기 나오면 건축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파악하시고,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추형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각층이라 말하게 되면 그때는 입체적인 색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십니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바닥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 함께 보시는데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벽, 기둥, 구획 없는 추천 오셨죠. 그러한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추형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는데 벽이 4개, 기둥 4개 있을 때만 면적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캐노비 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을 벽 하나, 기둥 2개가 지탱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처럼 벽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면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추형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 주유소 많이 방문해 보셨죠? 그 주유소에 기름 넣는 구조물이 캐노비 구조입니다. 그러한 때는 벽이나 기둥이 4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붕 끝부분부터 1m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통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기역 필로티 부분, 필로티 추천놓습니다. 공중의 통행이나 통행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차량의 동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주차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공동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택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벽 없이 기둥으로만 구성된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게 되면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걔를 필로티 구조라 하고 이러한 필로티 구조가 공동주택이란 용도에 설치되게 되면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1층이 필로티 구조 형태로 구성되었을 때 그 사용 용도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외에 이러한 필로티 공간을 휴식 공간이나 또는 조경 공간, 물품 보관함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동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동택의 경우는 물품 보관함 공간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필로티 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니은 승강기탑은 옥상에 설치해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특별히 다락의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에는 옥탑이란 말 빠져있죠. 옥탑방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옥탑방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일 때 이때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공동택부터 지상층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놀이터,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5가지 공간에 대해서는 공동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통상 공동체를 제외한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전기실이나 기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하층에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분양할 공간을 잡아먹질 않거든요. 반면 이 공동택의 경우는 지상층에도 전기실 기기실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은 바닥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별 규정이라는 것을 밖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의 예외 해당자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리얼미움에 대해서는 시가 날 때 천천히 한번 봐주시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9페이지 건축면적 차시였죠. 여기 건축면적과 관련되어 1번 의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고 2번 예외 차시였죠. 예외 보십니다.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부분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구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측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전통 사찰이란 말 찾으셨죠. 4m, 한옥 2m,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는 1m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학원이나 아파트 형태의 건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붕 있는 한옥 구조가 참 많았거든요. 여기 처마라고 하는 것은 지붕 끝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건물을 구성하는 벽은 이런 형태인데 지붕이 삐쳐나와 건축 면적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처마 부분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마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거리 공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제시켜주는 것은 1m입니다. 어떤 형태의 건물인 관계없이 처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처마 끝부분부터 얼마? 1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투용 면적만 건축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한옥의 경우에는 2m, 전통 사찰의 경우에는 네 글자이기 때문에 4m. 그래서 한옥은 두 글자로서 2m 후퇴시키고 전통 사찰의 경우는 네 글자이기 때문에 4m 후퇴시켜 건축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 방문을 하시다 보면 사찰의 처마 부분은 아주 크게 돌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에 따른 결과물로 파악해 뒀습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특별히 지붕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하면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도 지붕 끝부분부터 2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투용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3번 충전시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여기 충전시설과 관련되어서는 2m 돌출된 거리를 후퇴시켜 건축면적을 산입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처마란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인 공제 규정은 1이지만 한옥일 때는 2, 전통사찰의 경우는 4, 네 글자이니까 4m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부분은 특별한 구조 아니거든요. 경미한 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행 통로, 차량 통로라는 말 찾으셨죠. 건물을 2개층 이상으로 만들게 되면 지상층으로부터 바로 2층, 3층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통로 구조가 있다고 하면 걔는 특정 부분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원래 지상 1층은 지표면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2층을 외부에서 직접 이용하고자 차량 통로나 보행 통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것들도 2층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차량 통로, 보행 통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지하 주차장 경사로. 우리 학원에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통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만 봐놓습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구조물이라 하여 건축 면적에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앞서 우리 여기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당연히 제외시키고 바닥 면적에도 제외시킵니다. 대신 공동체를 제외한 오피스텔에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건축 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특례와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에만 적용된다라는 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물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건축물 종류 그리고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건물의 크기와 관련되어 건축 면적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면적과 관련된 산정 시의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처마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처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1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건축 면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옥이란 말 쓰게 되면 2m, 전통 사찰이란 말 쓰게 된다면 4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동 사찰과 관련된 처마의 돌출 길이가 6m라고 하면 4m 부분은 건축 면적에 제외되고 남는 2m는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예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표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경미한 구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지상층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그리고 지하층을 이용하기 위한 경사 통로가 있다고 하면 그 통로라 말하게 되면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직접 이용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조물로서 그러한 부분은 건축 면적에 제외시킨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이 있다면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1m 이하 부분과 어디 통로란 말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에 대해서는 각각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연면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그 개념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이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총 4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하고 만약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씩이라고 하면 연면적은 200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용적률 계산. 여기 용적률이란 공식 기억나시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했습니다. 저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는 4개 부분을 제외시킵니다.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요,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화재 발생 시의 피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만 이상이라고 하면 평지붕의 때는 헬리포트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경사지붕의 경우는 헬리포트 설치 대신 대피공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에 피난 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공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역으로 여기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빼준다? 포함됩니다. 용적률 계산.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예외 붙어 있을 때만, 예외 조건 붙어 있을 때만 연면적에 제외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이 연면적의 구성 단위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행위는 그 구성 요소가 의사 표시이죠. 그래서 연면적의 구성 요소도 뭐다? 바닥 면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바닥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외벽입니까? 그냥 벽입니까? 그냥 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각 층이란 말 쓰게 해준다면 이 바닥 면적도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얘는 연면적의 구성 단위거든요. 그래서 연면 자체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바닥 면적도 입체성을 표명하기 위해 각 층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반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각 층이란 말을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건축 면적은 건물이 63 빌딩에는 관계없이 건축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딱 하나 나오는 반면 바닥 면적은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라고 하면 도면 4장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입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 층이란 말로 평면적인 개념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이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예외가 존재합니다. 여기 예외와 관련되어 우리가 지금 안 보신 게 노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노대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 기둥 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부분부터 1m 구태를 둘러싸인 수평투용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삼는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얘는 일부 포함시키는데 일부 제외되는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캐노비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 캐노비 구조를 기둥 두 개가 지탱하게 되면 면적 계산할 수 없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지붕 사방 끝부분부터 1m 이하에 둘러싸인 수평투용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아예 배제시키는 것으로서 필로티 구조에 관한 내용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공동태에 달려있는 필로티 구조는 바닥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 공동태 외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 통행에 사용하는 때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승강기탑, 계단탑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옥상 구조물로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옥상에 설치한 다락이라고 하면 층고가 1.5m 이하인 때 제외시키고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만약 층고가 1.5m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다섯 가지 용도에 해당되게 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이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되게 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오피텔에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와 관련되어서는 공동택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워팰리스라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 타워팰리스가 만들기 전에 목동에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관리비 진짜 많이 나오는 아파트 있었거든요. 그쪽에 만약 건물 중간층에
쓰레기 분류 수거함 공간이나 조경 또는 놀이터가 없다고 하면 고층 주민들은 지상 1층까지 내려갔다가 쓰레기 분류 수거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오십니다. 승강기에 대한 전기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폐단을 좀 해소하고 아파트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터, 생활폐율 보관한 면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잘 되라고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덕분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파트 형태로 많이 분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고 아파트 분양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 건축 면적과 관련된 배제 그리고 바닥 면적과 관련된 배제에 관한 규정을 각각 공부하셨는데 내가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 방에 해 나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 둘 다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우선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먼저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닥 면적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얘는 건축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시거든요. 대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과 관련된 공제는 천만만 촌잔다라는 기억하시고 전동사찰은 네 글자이기 때문에 4, 한옥은 두 글자이기 때문에 2, 공제한다라는 것. 그리고 건축 면적 제외되는 것으로서 각종 통로, 지하철의 경사 통로이건 차량 통로이건 보행 통로이건 통로로 끝나는 말이 있다고 하면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높이 1m 이하의 경미한 구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은 바닥 면적 해놓으시는데 그 바닥 면적이 다 끝나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건축 면적에서 한번 살펴주십니다. 그러면 아마 문제 푸는 게 가능하실걸요. 저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층수 찾으셨죠. 지하층은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를 한 개 층으로 본다. 그리고 높이와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나중에 높이와 관련되어 12m 넘는 이란 말이 있는데 얘는 한 20년에 한번 시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시고 높이와 관련되어 12m 넘는 이란 말은 나중에 다른 문제 풀이할 때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셨던 게 적용 범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건축물 정의에 관한 사항과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30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버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게 되었을 때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의 종류,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구성 요소로서 지하층이나 발코니,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으며 건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로 판단한다더라. 그 정도를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실 것이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행위와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공사와 직접 관계된 사항이고요. 여기 용도 변경은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안전하게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 받은 이후 발생하는 것이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고 가끔 우리 주변에 가게가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용 승인 이후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마다 시, 군, 구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하게 되면 걔를 용도 변경합니다.
저 용도 변경은 언제 이후에 이루어진다?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건축, 대선, 리모델링 등은 사용 승인 전에 안전하게 건축, 대선할 수 있는지 허가 받고 진행하는 절차라는 것을 밖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대선, 리모델링은 관할 관청이 공사와 관계된 것으로서 허가권자입니다. 반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에 빛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다, 시군구청장이다. 시군구청장으로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건축과 관련된 행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5월달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5월달에 법이 바뀌었다 보니 건축법에서는 이제 철거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철거란 말 대신 해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요약집에 미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반영 못했습니다. 5월 1일에 바뀌었는데 얘가 미리 만들어졌었거든요. 우선 신축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신축이란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속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에 포함한다. 철거란 말 대신 해체란 말로 대신해 주셔야 됩니다. 5월 1일 날 법령이 바뀌면서 건축법상 사용하고 있는 철거란 말은 모두 해체란 말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건물 없는 아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면 신축인데 2층짜리 건물을 건물 소유자가 얘를 전부 없애버리고 이곳에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것은 신축이거든요. 전부 없애버렸다고 하면 나대지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이 축조되면 그것을 뭐라 한다? 신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뭐하고? 해체하고 또는 대지 안의 기존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신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축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나대지 현상 없으면 증축이고 나대지 현상이 보이면 신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개축입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철거 대신 해체를 해주십니다.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건축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속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확인되시죠? 얘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건축행위와 관련되어 첫 번째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일정한 규모를 가지게 되는데 그 규모가 예전보다 커지게 되면 나대지 현상을 보일 때는 신축, 기존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축행위로 각각 구분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개축 또는 재축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되었을 때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멸실되고 완전 멸실되고 나대지 현상 보인 상태에서 예전보다 규모 커지게 되었다면 신축이고 일부 멸실되고 예전보다 큰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면 증축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을 때만 재축이고 종전보다 규모가 커지면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전부 철거하고 예전보다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신축입니다. 전부 철거했는데 예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다고 하면 개축, 예전보다 작아지게 되면 개축입니다. 커질 때만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되게 되고 작아지거나 같은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개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일부 철거라 하면 일부 해체라고 하면
2층짜리 건물을 한 개층 철거하는 것도 일부 철거이거든요. 저 일부 철거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 방금 이거 보셨습니다. 내력벽, 기둥, 복, 지붕틀. 이 네 가지 구조 중에 셋 이상이 포함되어 해체, 철거 아니라 지금은 해체입니다. 해체하고 종종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추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복, 그리고 지붕틀 네 가지 구조 중에 셋 이상을 해체하게 되면 얘는 일부 해체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이거든요. 저 주요 구조부 중에 세 곳을 동시에 없애버리는 것은 건물 한 개층 해체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는 개축이 되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이상을 포함하여 해체하면 그게 개축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것은 뭐다? 일부 해체일 뿐입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세 부분, 그래서 내력벽과 기둥과 보 이 세 부분을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그건 개축인데 이 세 부분을 해체하는 자체를 개축이라 하면 틀립니다. 이 세 부분을 해체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일부 해체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주실 것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이상 포함되는 걸 말한다. 그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일부란 말 보이죠? 그래서 일부 해체란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부분 이상을 포함했다고 하면 그 자체를 뭐라 한다? 일부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는 개축이고 종전보다 규모가 커지면 증축.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셋 이상을 포함한 이 말은 일부 해체란 말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설마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지금 건축 개념과 관련되어 종전에 철거란 말을 없애버리고 해체란 말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사항을 출제하는 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최근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재축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이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연 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같아야 됩니다. 동수, 층수, 높이는 달라져도 상관없지만 연 면적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 개념 하나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축이라면 없습니다. 이전. 그래서 건축의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대문 공원으로 옮겨놨거든요. 걔는 이전 2단이다. 아닙니다. 대지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면 옮겨진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라면 신축이고 기존 건물 존재한 상태라고 하면 증축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1962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100평, 200평을 한 사람 소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가족 8명이 30평에 거주했겠습니까? 20평에 거주했겠습니까? 20평에 거주했습니다. 땅은 200평인데 20평짜리 목조 건물 만들어서 거주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자리라고 하면 털을 잘못 잡았다 해서 이 한옥을 옮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 건축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위치 변경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뭐라 한다?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새로 뭐 만드는 거 아니죠. 위치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그 전제 조건은 동일한 대지, 같은 대지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1961년도에 서울에는 제대로 된 건물 남아있었겠습니까? 다 없어졌겠습니까? 전쟁 지나다 보니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괜한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관련된 개념, 같은 대지라는 말 전제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차셨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뼈,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한 줄 밑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행위 함께 보셨고 대수선 이제 보시는데 여기 대수는 건축물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고치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 끼치는 수선 행위가 있다면 걔는 대수선이고 건축물 안전과 전혀 관계없는 수선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소수선으로서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 고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고치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기둥을 고치게 되었을 때 원래 기둥이 높이 4m짜리 기둥이었거든요. 이 기둥 4개를 고치게 되었을 때 이번에 기둥을 6m 또는 8m 높이의 튼튼한 구조의 기둥으로 바꾸게 되면 건물 높이도 함께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그냥 고친 겁니까? 지나치게 고친 것입니까? 지나치게 고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가 증축도 되고 대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대수선보다는 건축 개념이 상위 개념이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건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대수선되는 것 아닙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고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게 되면 그때는 건축행위이지 대수선 아닙니다. 너무 작게 고쳤다고 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를 각각 구분하시면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 삼, 계단. 그래서 올해 개정되면서 개수선의 행위는 9개에서 8개로 바뀌었거든요. 미관지구란 말이 이번에 개정되어 삭제되었기 때문에 대수선과 관련된 8가지를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벽과 관련되어 몇 개? 4개. 기둥보 지붕틀 3개. 계단. 그래서 총 8개가 대수선에 해당된다라는 것 반놓습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시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5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우리 집에 거주하면서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못이 튕기는 벽이 있거든요. 걔가 뭐다? 내력벽. 저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5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에 심한 영향 끼치는 것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보 지붕틀 묶어놓습니다. 기둥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여기 방화벽은 화재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벽면을 말합니다. 가끔 TV에 뉴스 시간에 보면 아파트에 화재 발생했을 때 그 화재가 그 세대만 다 태워버리지 인접한 세대에 피해 크게 안 미치죠. 그것은 아파트가 방화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 방화벽은 화재와 관련된 안정에 중요한 구조이거든요. 그것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바로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5개 계단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모두 건물 내부에 만들어지는 직통 계단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위층에 계신 분은 주계단 등을 이용해서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로 주계단 등을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안전에 큰 영향 끼친다 해서 대선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7. 다가우택 및 다세대택의 가구 세대 간의 경계벽. 그래서 다가우택부터 경계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넓은 의미의 단독택과 그리고 공동택의 세부 종류를 잘 몰랐지만 지금 어느덧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광해의 단독택에는 협의의 단독택과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아연 다김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러한 것들을 공동택이라 하는데 주차장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세 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된 때 주택에 대한 인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가구택과 다주택은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 한 층에 두 세대 두 가구가 거주하게 되면 그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뭐라 한다? 경계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택을 30평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30평을 통째 분할 분야 임대해서 얻어지는 소득보다 10평짜리 세 조각 내서 임대하게 되면 두 배 이상의 임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지 않고 돈을 벌 욕심으로 다세대택을 여러 조각으로 세대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하게 된다고 하면 각 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차를 뽑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가 가중될 수 있거든요. 대신 아파트나 연립택이 갖춰진 곳에는 단지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별로 없지만 이 다가택과 다세대택은 그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대선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경계벽이란 말 보게 되면 그 앞에는 항상 뭐 놔야 된다? 다세대택과 다가택 나왔을 때만 대선에 해당된다는 건 파악해 놓습니다. 그거 대신 엉뚱한 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요즘 화재 발생하면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감 재료가 불에 취약한 재료이거든요. 그것을 함부로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평면적 3층대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 첫 번째 지나치게 고치면 건축행해야 되고 이때는 대수선 되는 거 아닙니다. 적게 고치면 경미한 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구분하면서 첫 번째 벽과 관련되어 딱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력벽 그리고 외벽 마감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한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20제곱미터를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얘는 대수선 아닙니다. 수선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앞에 얼마? 30 이상 했을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수선 변경 시에 30제곱미터부터 대수선이 되는 것은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라는 것 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벽이란 말 나오게 되면 앞에는 항상 다가구 주택, 다세대택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시에는 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여기 수선 변경과 관련되어 면적 제한 받는 것은 뭐만?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수선 변경 시에 10제곱미터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10제곱미터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얘는 대수선입니다.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에 있어서 수선 변경 시에 30부터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관련되어 기둥, 보,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아마 대수선도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